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2시마다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의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TV를 시청하시면서 고민 말끔하게 해결하시고요. 알찬 정보도 가져가시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TV를 시청하시면서 정말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를 주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 매물을 매도할 것인지를 집원이라든가 또 평수 또 보유금액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적어보내시면 전문가가 구체적인 대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민 풀어가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UR 플래닝의 구승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좀 특이한데요. 제목이, 아니, 그룹 이름이 제가 참 이렇게 귀에 쏙 와닿는데, 욜로아 부동산 그룹이라고 네. 김명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욜로아 부동산 그룹은 어느 곳인가요? 뭐 하는 네, 곳이에요? 우리 욜로족 들이 앞으로의 트렌드의 가장 대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을 네. 오라고 하는 네. 이 부동산들을 전체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레저 부동산 그룹입니다. 그럼 욜로족들만 가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이제 주 메인이 이제 그렇다는 네. 얘기죠. 그럼 욜로 펜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들은 아니고 네네. 리조트형으로 단지형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구가 그거지 않습니까? 네네. 소중한 나를 위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리나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라는 욜로가 무슨 뜻인가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소중한 나를 위해서 네네네. 그게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얘기인 네네. 것 같아요. 예, 그런 욜로족들을 위한 네네. 그런 테마를 만들겠다. 그래서 네네. 회사 이름도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예, 김명희 교수님이 굉장히 푸덕해 보이셔서 아마 욜로족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컨셉을 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고민 풀고 시간 이어질 텐데요. 고민 시청자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네. 시청자분들이 전화하실 때 저하고 비슷하게 약간 비음이 좀 있으셔요. 네. 어디서 목소리 좀 섹시하다는 소리에 듣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거 고민 있으세요? 네, 정파로 일가에 다세대주택을 샀거든요. 네네. 예, 투자로 샀는데 이거 잘 샀는지 못 샀는지 사고 나니까 좀 모르겠어요. 언제 사셨는데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 네. 고승철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파동 어디쯤 되시죠? 번지수를 좀 알... 청파로 1가 98-26번지입니다. 26번지? 네네. 이거 방이 몇 개죠? 방이 두 개입니다. 방 두 개. 지도 잠깐 네네. 볼게요. 네. 이게 숙대입구역에서 이 숙명여대 올라가는 이 북쪽에 위치했네요. 그죠? 네네. 이거 한 달 정도 되셨다고요? 네네. 근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언제 팔까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잘 샀는지 못 샀는지 네. 사고 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고 난 다음에 잘 모르시겠어요? 네네. 잘 사신 것 같아요. 다만, 아... 부동산은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위험 감내도가 조금 있어요. 네. 그만큼 위험을 감내를 하게 되면 이득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동네가 네. 개발이 될 것이냐의 여부는 아직 반반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이해가세요? 네네. 이거 새 거예요? 신축이에요? 구축이에요? 신축입니다. 신축이에요? 네네. 이거를 특별히 이 지역을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원효료 쪽으로 다른 데 보니까 너무 비싼데 여기는 조금 싸더라고요. 용산이라 사신 거예요? 예예. 이렇게 볼게요. 지도를 조금 달리 보자. 이 지역을 이제
요즘에 선택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용산이 많이 떴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밑에 국제업무지구라든가 뭐 남영역 앞에 있는 캠프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위쪽에 보면 서울역, 북부역이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간에 낑겨 있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 지역입니다. 네네. 예전에는 서계동 청파동을 묶어가지고 뭐 사천유탄 후보지였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벌써 10년 전 얘기고요. 지금부터 과연 그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의 여부는 올해 말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네네.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잘못한 결과가 나오실 거고요. 들어간다면 네네. 투자를 굉장히 잘한 결과가 나올 건데요. 확률은 네네. 반반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기회를 보고 들어가셨는데 기회가 무산될 수가 있어요. 네네.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워낙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강북구 구도심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도시 재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하신 건 나쁜 선택은 아닌데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안 좋게 보면 뭐 예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있을 때도 한강변에 뭐 르네상스 계획이라든가 녹지 축에 대한 뭐 유턴 타워 뭐 이런 것들도 다 안 됐거든요, 사업이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 샀다 못 샀다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나의 기회를 보고 들어가신 건데 제가 볼 때 리스크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보여요. 이제 한 달 됐는데 이거 다시 팔 수도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네네. 보면. 그죠? 네네. 그래서 올해 안에 마스터 플랜이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네네. 그 내용까지는 좀 기다려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목적으로 사셨어요, 혹시? 투자로 샀는데 혹시 리스크가 원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투자 목적으로 사셨어요? 소액으로 해서? 네네. 네. 계약금 지금 내셨고 중도금 입금 전이신가요? 아, 다 했습니다. 아, 다 하셨어요. 네네. 일단 선택을 하시고는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네. 네. 전체적인 용산에 호재가 발생해서 땅값이 오르면 적어도 좀 따라서 오르지는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문자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정도 조건으로 할인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가격 조건을 보면 매입하고 싶긴 한데 미분양 물건을 투자해도 될런지요. 1228님의 문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50% 이게 정도 조건으로 할인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김명 교수님 네네. 이 부분에 어떻게 경기도 용인시가 미분양이 많은가요? 많죠. 예, 많은데 네. 지금 문자만 보고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사실은 크게 보면 용인 이제 3개 구가에 있거든요. 네네. 수지구에도 미분양이 있고 네. 지금 기흥구 안에도 미분양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처인구 안에도 미분양이 처인구는 있어요. 처인구는 제가 압니다. 아쉽네요. 그럼 이제 이게 네. 어디가 50% 얘기를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네. 처인구는 아닌 것 같고 예, 기흥구 네. 같은데 네. 지금 좋지요. 왜냐면 할인 분양이라는 그 네. 퍼센트만 딱 보면 네네. 이게 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뭘 봐야지 되냐면 지금 현 시세를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원 분양가에서 50%가 네. 현 시세의 50%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 네. 시세로 본다면 네. 아마 그 현 시세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이제 현 시세보다는 당연히 싸죠. 네. 왜냐면 제가 기흥구만 얘기를 조금 드린다면 그 옆에가 동백지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흥 역세권이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어떤 평당 분양가를 본다면 동백지구가 지금 평당 한 1,000만 원. 네. 그 다음에 기흥 역세권이 한 1,500만 원. 그 우리가 전철역으로 본다면 지금 내정거장이거든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지금 기흥 역세권하고 네. 동백지구가 네. 지금 내정거장이에요. 네. 그 중간에 미분양이 하나가 있어요.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그럼 딱 두 정거장 대충 두 정거장이에요. 무슨 역이에요?
거기가 보니까 단지가 지금 50%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지성역 같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평당 800만 원대. 그렇다면 우리가 숫자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투자 메리트 있죠. 아니 수도권에 네네. 지금 현재 800짜리가 저 도저히 눈씩 찾아봐도 없을 예, 것 같은데 예, 예,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보면 분양가의 50%인데 그럼 시세보다도 저렴하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네네. 보통 LH나 SH공사 네네.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시세의 7, 80%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분양을 받았다. 네. 그러면 대박 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럼 이것도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대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분양이 정리가 되면 금액이 오를 정, 수 있는 확률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미분양 세대가 예를 들어서 100개든 200개든 있었을 때 이게 딱 들어갔었을 때 미분양이 싹 해소가 된다. 네. 그러면 주변 시세만큼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0개인데 네네. 30개뿐이 해결을 못해요. 저는 50%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럼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네네.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메리트 있죠. 그럼 미분양을 이렇게 할인 받아서 샀는 경우가 네네. 누군가가 NPL로서 떠오든가 네네. 아니면은 단체로 뭐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이렇게 할인 분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나요? 이제 부도가 된 거죠. 뭐 이제 우리 뭐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났었을 때 네네. 나오는 얘기지. 네. 지금 기존에 먼저 산 사람들이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마지막에 파는 걸 700에 판다고 하면 먼저 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딱 네. 그것뿐이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부도가 됐었을 때인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주변으로만 본다면 영통의 뭐뭐 건설사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네. 두 개 건설사에 미분양 할인 분양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 해결이 되니까 이분들은 대박 났죠. 대박 났죠. 네. 사실은 예전에 2000년대 초만에도 반포에 그 삼성 레미안도 미분양이었잖아요. 그죠? 맞죠, 네, 고 교수님?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미분양으로 쭈뼛쭈뼛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투자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이게 네네. 100개가 몇 개가 남았는지를 봐야지 되는데 투자금은 그러면 이런 거는 만약에 50% 할인을 했다. 그럼 네. 전세 끼면 투자금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 사람들은 5천만 원 미만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정도면 살 수 있죠. 아파트를? 네. 아파트를. 아파트를 5천만 원 미만에 근데 소형평 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25평, 뭐 30평 이거는 네. 거의 힘들고 네. 한 40평대, 50평대 네. 뭐 40평대 초반? 40평대는 괜찮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예, 매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분양 물건을 투자해도 될런지요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 어떻게요? 전제 조건만 깔린다면 네.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 네. 투자해도 되죠. 일반적인 어떤 게 해결된다는 거죠? 미분양 다 한꺼번에. 처리가? 네. 한 번에. 네, 이번에 할인 분양이 집중적으로 나올 텐데 네. 이 기간 동안에 완판이 될 것 같다. 당연히 투자해도 이런 되지. 경우는 보통 예 그러잖아요. 도매, 땡처리 물건. 예, 예. 그 땡처리 물건이 잘 소화되면 네, 대박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투자해도 좋을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인 거 상담을 위해서 세미나가 진행되겠다고 합니다. 욜로아 부동산 그룹의 김명희 교수님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미분양 할인 분양에 대한 부분들 하고요. 네네. 이제 뭐 요 다음에 세미나가 별도로 또 있지만 네. 펜션 투자하고 요런 이제 세미나를 이제 8월 24일 날 오후 2시에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1번 출구 부동산 전문가 협회에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도 말씀해 주시죠. 예.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3260000. 네. 빵빵빵빵. 네.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전한 펜션 투자 및 또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구미가 땡기는 부분이죠. 8월 24일 2시 많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고미 풀고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전화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예쁘신만.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두 개 물건이 있거든요. 교대요? 두 개. 두 개. 네네.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 용도동에 두산을구 40평이 지금 입주를 하고 살고 있고요. 네.
답신리의 청계 1스테트 25평을 네. 아, 요번에 입주했는데 그거를 세를 놨어요. 네, 네. 유투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요. 네. 팔고 사고 뭐 이런 순서를 정해 달라는 얘기죠? 네, 네, 네. 네, 네. 고수철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지금 어디 거주하세요? 40평 영도 두산 일부 아파트요. 40평이요? 네. 언제부터 거주하신 거예요? 입주했습니다. 애초부터? 네네. 원래 조합원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일반 분양이요. 아, 일반 분양. 여기 재개발로 아파트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리고, 청계 힐스테이트. 네. 이것도 조합원이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분양받아서. 어떻게 분양을 그냥... 이렇게 척척 잘 받으세요? 아, 그거 힘들게 받았어요, 두 개 다. 거의 한 18년, 10년 만에 한 번씩. 야, 운대가 이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죠? 근데 40평이 너무 많이 안 올라서요. 그러니까 그것만, 평수만 조금 조절이 됐다면 네. 아주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네네. 그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아, 제가 그 세테크를 하려면 네. 25평을 입주를 제가 가서 2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40평을 팔아야 되는데 언제쯤 파는 게 좋을까? 이거 팔면은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이거 팔면 제가 힐스테이트 청계 들어가야 세금을 면제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입주해도 되잖아요. 네, 나중에 입주하려고 세를 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야 세를 놓 저기 세금을 절세해서 저는 작아서 지금 못 들어가고 일단 세를 놓은 거예요. 아, 근데 나중에도 이거 분명히 작을 텐데 40평 그래? 거주하시다가 25평으로 네. 들어가시려면 네. 굉장히 작은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당연히 작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금액을 많이 올라가가지고 세금이 많고요. 절세하려면 아무래도 거주 요건은 또 갖추셔야 될 것 같고, 그죠? 네네네. 그렇죠. 네. 답변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용두동 두산 있잖아요. 지도 잠깐 볼게요. 네네. 이거 이제 가끔 질문 나오는 건데 우리 동대문구청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맞아요. 용두역에 홈플러스 네네. 옆에 있고 막 다 좋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도를 크게 보니까 왼쪽 밑에는 왕십리 뉴타운이 있고 오른쪽에는 전농 답십리 뉴타운이 있어요. 네. 거기에 중간에 낑겨 있는 아파트가 됐어요, 지금은. 네네. 옛날에 전농 답십리라든가 왕십리 뉴타운 그냥 이름만 왕십리 뉴타운이지 별로 뭐 진행도 잘 안 됐을 때는 우리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다 보니까 되게 주목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네. 뉴타운들이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낑겨버린 거예요. 네. 이해 가세요? 네네. 근데 왕십리 뉴타운은 시범 뉴타운으로서 3개 구역밖에 없는데 텐지일 2개 끝났고 센트라스 끝났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전농 답십리 뉴타운은 어때요? 끝났나요, 마지막... 사업이?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고, 두 번째는 이제 청량리역 쪽이 어마무시하게 개발이 될 거란 말이죠. 네. 이해 가세요? 네네. 그래서 용두동 두산 아파트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이왕이면 그래도 그 동네를 끌어가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네. 이해 가세요? 네네. 거기에 지금 대농신한 재건축했던 청계 힐스테이트 있잖아요. 네. 평수도 되게 좋은 거예요, 투자로서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두동을 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아, 길게? 최대한. 언제까지? 왜냐하면 투자는요, 개수가 네네.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개수를 두 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3년이요. 한 3년, 이제 2년 몇 개월 남았겠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끌고 갔다가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럼 용두동 비가 세죠? 네. 그 다음에 좁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잠깐 거주하시고요. 네. 안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솔루션을 드린다면 청량리 근처에 아파트를 또 하나 사세요. 힘들어요. 네. 그래놓고 여기 신축이 너무 비싸서 못 사. 구축 아파트도 좋고요. 청량리 네. 역에서만 가까우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30평대 들어가시면 20평대보단 좀 넓잖아요, 그죠? 네네네.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여기는 계속 전세를 돌려도 돼요. 저기 청계요? 청계 힐스테이트는.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정리하셔도 된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네네. 무조건 절세에만 포커스를 맞출 이유는 없어요. 네네. 내 거주하는 것도, 거주가 더 중요하지, 투자가 어떻게 더 중요합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용두동은 정리하는 게 맞고, 이왕이면 청량리역 쪽으로, 네. 아주 오래된 것만 아니라면, 네. 괜찮아요. 여기서만 가까우면. 네. 이해 가세요? 네네. 그렇게 해놓고 청계일 스테이트는 그냥 전세를 계속 돌리는 게 오히려 나중에 투자 이익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요. 용도동은 네. 가격대를 어느 정도 선까지 보세요? 네? 가격대, 용도동 40평 아파트. 용도동 40평 대 가격대를 얼마까지 보냐고요? 네네. 10만이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네네. 용도동 가격대를 제가 의미가 없게 대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그 친구가 얼마 올라갔는지는 안 중요해요. 왜? 네. 거기 상승률보다는 청량리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해 가세요? 네네. 갈아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과감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민 풀고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1663번, 02-3153-1663번 지금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띠링띠링 연락 많이 주세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아, 오늘 전부 여자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제가 성동구 행당동 네. 한신아파트 43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입주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네. 행당구역이 네. 6월 달부터 입주를 해가지고 이번 달 말까지 입주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저희 아파트 바로 뒤로 이제 7구역이 네.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이조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거기도 이제 일반 분양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2024년도에 이제 입주 계획으로 있는데 네. 이거를 저희 아파트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43평형이라서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그때까지 7구역이 입주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될지 네, 네.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요. 아이고, 앞뒤로 지금 난리 났네요. 입주하는 데 있고 철거해야 될 곳도 있고. 네. 네네. 네. 고수철 대표님 연결해드린. 아, 6구역 입주하는 것 때문에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아무튼 작년에 전체적으로 서울이 다 올라서 저희 아파트도 네. 많이 올랐거든요. 네, 보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바라보고 계속 네. 더 가지고 네. 있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요. 예, 고수철 대표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입주 때부터 사신 거예요? 네? 입주 때부터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한 15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듣고 계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네. 들리세요? 네네, 잘 안 들려가지고, 네. 혹시 지금... 텔레비전 켜놓으셨나요? 네.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그럼 잘 들리실 거예요. 네네. 네네. 저하고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잘 안 들려가지고요. 지금은 네. 어떠세요? 예, 지금 작게 들리고는 있어요. 네. 작게 들려요? 네네. 볼륨을 아예 꺼버리세요. 아니요, TV를 껐어요. 껐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네네. 그러면 네. 수화기를 귀에다 바짝 대셔야 돼요? 네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한 15년 가까이 거주하셨네요? 네네네. 몇 평이라 하셨죠? 43평이요. 43평? 네네. 제일 궁금한 게 더 가져갈까 말까 고민이세요? 네네. 더 가져가세요. 그래. 아니, 왜냐하면 부동산에 저도 너무 고민스러워서 네. 한번 매도도 내놔 보면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7구역이 입주 때까지 계속 자기라면 가져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라면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그러셔서 네.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지금 대표님한테 다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저도요. 네, 네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지도 잠깐 보죠. 지금 행당 한신 휴플러스잖아요, 그죠? 네네. 이 옆에가 6구역 들어온 거예요. 리버뷰 네, 자이라고 해서. 앞마당 6구역이에요. 그죠? 네. 행당 6구역이잖아요.
네네. 40평대 얼마 가는지 아세요? 네, 지금 최저가는 9억 5천, 뭐 10억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건 우리 거고. 네네. 거기는 지금 17억에서 18억이요. 그쵸. 네. 그건 두 배 차이 가까이 나요. 네네.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7구역. 네. 요거 아직 이제 부시진 않았는데. 네네. 요거 부시면 왕십리역 쪽으로 더 가까운 놈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더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한 15년 차 가까이 된 아파트인데. 네. 주변에 비싸고 센 아파트가 들어오면. 네. 우리 게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이익이죠. 이득이죠. 6구역이 들어와가지고 이득 받잖아요, 그죠? 네네, 네네. 그리고 요즘에 뭐예요? 마, 용, 성, 광이잖아요. 네네. 우리는 성이잖아요, 성. 네네. 마, 용, 성 할 때 성동구잖아요. 네네. 이게 그 서울 시청 주변과 강남의 한 중간쯤 되는 위치예요. 네. 그래서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압구정하고 너무 가까워요. 근데 그쵸? 너무나 가격이 안 올라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아쉬운 건 지하철역이 아주 가깝진 않아요. 네. 은복역은 걸어서 한 5분이 넘는 것 같고 왕십리가 조금. 그쵸. 왕십리가 이제 그 동네 허브인데. 네. 그게 이제 조금 이 더운 날씨에 걸어가기엔 조금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뭐 마을버스가 워낙 자주 있어서 그래서 상관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만 아니면 시세가 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 네. 때문에 약간 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네. 40평대를 네. 하셨잖아요. 네네. 평수가 또 살짝 큰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살고 있는데 그거를 30평, 20평 이렇게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깜깜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6구역이 이제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죠? 네네. 그래서 요거 끝나고 이제 7구역이 공사가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네. 분명히 영향이 좋은 영향이 올 거예요. 네. 이해가세요? 네네. 물론 입주량이 많아지다 보면은 전세가 차이 때문에 잠깐 휘청거릴 수는 있는데 전세가가 네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닥 네. 많이 휘청거릴 것 같진 않아요. 네. 조금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한 4, 5년 있다가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행남 7구역이. 그때까지는 느긋하게 기다려도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6구역하고 7구역 그 사이에 또 공원이 한 6,000평 정도 이렇게 생겨서 굳이 서울숲도 가깝긴 하지만 안 가더라도 그 숲세권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부동산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동네에서 15년을 거주하니까. 어느 세탁소가 네. 세탁을 잘하는지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헷갈리죠. 크게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쉽게 파지 마시고 오래 가져가시는 게 아마 득을 더 볼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 풀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아,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문자 화면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자, 노후 대비로 강원도 펜션 투자를 고려 중입니다. 숙박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전문업체에 이탁하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매달 수익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나요? 977호님의 문자입니다. 자, 아까 욜로아 부동산 펜션 그룹 대표님, 우리 김명희 교수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요새 TV만 틀면 먹는 프로, 여행 다니는 프로가 지금 대세예요. 그죠?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지금 올 여름에 어디를 한번 가족들하고 펜션을 한번 다녀보면 기가 막히죠. 자, 우리 볼 때, 지금 이제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없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보정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노후대비 강원도 펜션 투자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리조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정말 노는 문화로 많이 가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들이 다 욜로아 문화로 네.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적절하게 회사명도 욜로아라서 네. 지금 현재의 흐름의 트렌드에 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해 주세요. 단지형 펜션을 취득할 때 내 앞으로 구분 등기가 되고 향후에 매매도 할 수 있는 건지요. 또 펜션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일반 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1130님의 문자입니다. 좀 심오한 질문인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 박식하신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뭐 일반 시청자분들이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이게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민박업으로 해서 펜션으로 운영하는 단지형 펜션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아예 숙박시설, 우리 호텔처럼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펜션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네. 둘 다 다 구분등기 됩니다. 구분등기 되는데 한쪽은 주택이니까 네. 취득세로 얘기하면 1.1%를 내는 거고요. 한쪽은 숙박시설이니까 우리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4.6%를 냅니다. 네. 그 어떤 게 더 좋냐? 그거는 뭐 달리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민박업으로 인해서 네.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소가 가 있어야지 되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네네. 숙박시설로 가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네. 부가가치세를 전부 내야지 된다는 거. 예, 예. 매달? 네네. 네네. 아니, 매달이 아니죠. 네. 1년에 이제 두 번씩. 아, 부가세 예. 3, 4분기 네네. 아닌가요? 1년에 두 번만 하나요? 1년에 두 번, 예, 개인은 네네. 두 번씩만 하는 거니까. 예. 이 단지형 펜션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들 정말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최근에 보면은 뭐 펫펜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건물이 좀 낙후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고칠 필요 없어 너무너무 꽉 차 만실이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노후 대비 지금 고령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 투자를 하면 지금 펜션 쪽으로 많이 또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 펜션 쪽으로 들어갔다 돈 못 빼서 이렇게 좀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 그쵸. 있는데 지금은 펜션이 만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네네.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앞으로에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트렌드가 여태까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이끌었다면 네네. 레저, 캠핑족과 레저, 욜로족이 아마 네네. 이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을 또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실제 우리 다녀보면요. 네네. 15만 원짜리 펜션, 오래된 펜션들은 오히려 빈방이 많고요. 40만 원 내더라도 풀장이 있는 거, 스파가 네. 있는 거, 네. 또 애견이 동반할 수 있는 이런 펜션들은 굉장히 우리가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 자체가 어려운 네.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항상 먹고 놀고 쓰고 죽자 저금은 안 하는 이런 풍토가 좀 유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런 부분들 정말 내가 가진 땅조차도 이런 거에 펜션 사업에도 괜찮을지 이런 부분과 정말 노후 대비 이런 거 투자해도 괜찮을지 또 더군다나 내가 한 층을 쓰고 한 층을 또 세를 놔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전원에서 가능한데 전원주택은 관리가 힘들잖아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 이건 관리까지 다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분들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김명희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세미나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 8월 24일 날 네. 다음 주입니다. 오후 2시에 서초구 서초동 교대 1번 출구 부동산 전문가 협회에서 네. 세미나가 한 2시간가량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예약 번호가 316-0000입니다. 네. 316-0000 노후 대비 안전 대책 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할인 분양되는 아파트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싶은들은 8월 24일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02316-0000으로 세미나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